그 차를 여기서 구매를 해서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은가 해가지고. 차는 보통 요즘에 넘버도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하고 차도 본인들한테 외우라는 회사들이 많아요. 네, 여보세요? 네, 디젤트럭입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예, 문자 내용 보고 전화 드렸어요. 고정직을 좀 하려고 트럭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. 아, 고정일이요? 네. 번호판은 아니면 임대로요? 아니면 개별로 사시게? 일단은 사는 거는 돈이 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번호판 예, 고정일을 먼저 정하시고, 같은. 네. 1톤이야, 뭐, 카고요? 윙이요? 어떤 걸로요? 일단은 이게 일자리가 윙바디 쪽으로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. 그래서, 고정일은 네. 윙바디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요.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서도 이렇게 일자리도 해주고 주선도 해주고 하시나요? 저희는 일자리는 아직까지는 안 해요. 아, 그죠. 근데 여기는 뭐 지입료를 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거는 내용은 그 회사 뭐 규정이 있겠죠. 네, 근데 이게 맞는 건지 해가지고 콜바리로 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고정으로 하는 게 나은 건지 해가지고. 일단 운송업이 처음이세요? 처음은 아니고 원래 회사 번호로 주류 납품을 계속 했었거든요. 마트에다가. 지금은 이제 자영업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장사 접고 이제 다시 좀 볼까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유튜브 보고 이제 전화 드린 거거든요. 정확히 어떤 게 나은 건지도 잘 몰라가지고. 그거 판단하기에는 거기서 뭐 완제에서 얼마를 받고, 네. 근데 거기서 이제 지출 금액이나 네. 그런 걸 계산해서 순수익을 따져보고 그 금액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밖에서 내가 콜 잡아서 콜 일을 하는 게 나은 건지. 네. 근데 인테리어 뭐 이런 거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 차를 여기서 구매를 해서 가는 게 나은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은가 해가지고. 차는 보통 요즘에 넘버도 본인들이 뭐 알아서 하고 차도 본인들한테 외우라는 회사들이 많아요. 그럼 만약에 차를 이제 알아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도 임대나 이런 것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래, 건가요? 저희가 뭐 차하고 번호판이야 저희가 임대까지. 가능하니까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